OBS 뉴스는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전통을 지켜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국악의 맥을 잇고 있는 국악 지킴이들을 김창문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본음 솔. 선생님의 장구 소리에 학생들이 가야금을 타기 시작합니다. 언니들은 잘하는지 슬쩍 옆을 보기도 하지만 이내 현란한 손놀림을 과시합니다. 이번엔 청일점 호준이가 6년 동안 배운 솜씨를 발휘합니다. 이렇게 뜯고 튕기고 누르는 것까지 있어가지고 정해진 소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소리를 낼수 있는 게 그게 매력이. 선생님은 손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우리 소리, 국악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찾는 거, 그리고 발전해 나가는 거, 큰 틀에서 보면 전통음악의 발전이기도. 해금에 도전장을 낸 직장인들. 구슬픈 듯 신이 나는 듯 묘한 음색이 귀에 익지만 색다른 아리랑을 들려줍니다. 배운 지 서너 달. 아직은 어설프다고 느끼지만 대금까지 어울리는 국악 사중주를 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혈에 이미 흐르고 있어서 그거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 안에서 어떤 신명이라든지 그런 거를 찾아낼 수 있고. 남들이 몰라보는 국악 속 참맛을 찾아 즐기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OBS 뉴스 김창문입니다.